그런 오늘 이 자리를 통절한 반성의 자리로 참여해야 합니다. 선배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은 오로지 우리들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가 위와 아래로 나누어지고 동과 서로 갈라지고 또한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분열과 갈등의 이전 국가에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것, 이 모두가 우리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 크게 부족했고 국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권위와 실천이 크게 부족했다고 반성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그간 사회 곳곳에서 묵묵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성과 통안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통절한 반성 위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구국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꿈, 우리가 우리 오늘날 살아서 가고 있는 우리의 꿈, 그러나 국민 생각 속에 아직도 숨이 쉬고 있는 우리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일과 선진화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고 남과 북이 함께 선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동북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 인류 국가, 가장 위대한 세계 중심 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생각, 국민 생각만을 앞서 나갑니다. 과거에 대한 통합이 반성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국가적 국민적 과제이고 이 시대의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대의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반도 통일과 선진화, 이를 향한 이 역사적 대의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영원히 함께 가야 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 생각을 창당합니다. 새로운 정당, 미래 정당, 국민 생각이 오늘 출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생각, 과연 어떠한 정당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국민 생각은 아름다운 세대 간의 조화의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생각에는 그동안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오신 경륜 높은 분들이 모든 사심을 던져버리고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쳐나갈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륜과 패기, 세대 간의 융합, 이 아름다운 조화가 바로 우리 국민 생각입니다.